안녕하세요. 힐링 시네마 토크 진행자 고은경 박사입니다. 오늘 상영해 드릴 영화는 로봇 소리라는 2015년 이호재 감독님의 작품이에요. 이호재 감독님은 약간 SF적인 그런 상상력이 뛰어난 감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작품은 그렇게 큰 성공,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가족관계 그리고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약간 충무로 영화 대세가 마약이라던가 조금 뭐 청년 경찰도 그렇고요. 뭐 난자치치 뭐 약간 이렇게 강력 범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런 영화들은 좀 성공을 하는데 이런 잔잔한 영화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저는 이런 다양한 영화 측면에서도 이호재 감독님 같은 분들이 인정을 받고 다양한 영화를 시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개봉 당시에 봤던 영화예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요. 여기서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아요. 이분은 그 전까지는 주로 조연을 하다가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으면서 조금 두각을 나타냈고요. 딱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친숙한 얼굴에 연기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요. 이 영화의 끝에 보면은 대구 지하철 사고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화 내용은 1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대구 지하철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처 인정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했던 딸과 조우하는 순간 다시 딸과 화해하게 되는데요. 사고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계속 그걸 붙잡고 괴로워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떠나보내고 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어느 대기업 임원분이 아들이 아빠 좀 대화 좀 하자고 했지만 너무 바빠서 출장을 다녀와서 얘기할게 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그 아버지는 물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 일 이후에 자기 아들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부모들끼리 모임을 해서 자살 예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끌었다고 해요. 우리가 길 가다가 돌을 맞게 되면 아프죠. 근데 내가 맞을 줄은 아무도 생각 못할 거예요. 하지만 사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내가 판단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술을 먹고 나머지 더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잃게 될 수도 있고 자신마저 망가뜨릴 수 있고요. 누군가는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구 지하철 사건만 해도 그때 당시에 지체 정신장애 2급이신 분이 분노 조절을 못하고 지하철에 불을 내고 그분은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이미 사망을 했고요. 근데 지하철 관련된 분들이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7분 정도가 실제로 이제 구속이 됐던 사건이었고요. 지금 대구에 가시면 그 사고를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의 방이라는 걸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구에 가시면 한번 들려서 우리나라 대형 사고가 왜 자꾸 일어나고 있고 왜 반복되는지 우리 모두가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6월 29일 어제가 마친 선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날이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영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이 영화 정말 재미있게 가족 관계에 관해서 내가 지금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 같은 것도 국정감사라던가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요. 꼭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